안녕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 꼭 알아야 할 것만 알고 싶고, 몰라도 되는 거는 모르고 살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전두엽 다이어트. 몰라도 돼. 이번 주제는 선거제 개편과 그로 인한 여파 등등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게 결정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2월 5일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뭐 정치 고관심층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하면 위성정당 반칙이고 우리가 하면 통합형 비례정당이다. 이런 어떤 굉장히 전형적인 뭐 말하자면 내로남불 논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첫째 통합형 비례정당에 적어도 직접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 다른 민주당과 민주당의 주변에 있는 약간 비하하는 표현을 쓰자면 위성정당인 그런 정당들을 얼마나 포용해서 끌고 갈수 있는가.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그 여파가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할까? 혹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선 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우리 코너의 취지가 그렇듯이, 몰라도 되고,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라도 돼를 해왔을 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알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러지 말자. 신경 끄자.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라는 게 아시겠지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두고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온다. 특히 뭐 이재명 대선 가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래를 보고 와서 과거로 와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닌 다음에야 그 여파까지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려워졌냐?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계양을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과연 지역구 선거를 이 대표가 자신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돌파를 못하면 그건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노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험지의 반대말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양지? 평지? 계양을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텃밭 같은 지역구 중 하나에서 갑자기 그 지역으로 본인이 원해서 출마가 예정돼 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붙어서 졌다는 거는 그냥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어떤 그 입지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제 나올 통합형 비례정당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 한창 공천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됐을 때 나왔던 친명계 의원들이 또 얼마나 충성심을 유지를 할 것이며 얼마나 이제 잘 옹립을 해가지고 다시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등등등 가야 될 길이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는 선거가 4월 10일이잖아요. 4월 10일 선거니까 2월 5일, 그러니까 한두달 조금 더 남은 그 시점까지 왜 우리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조차 알지 못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될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결정된 선거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 있는데요. 이 영상, 심지어 이 영상을 굳이 보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면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제도입니다. 준연동형이어서 이상한 제도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제도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걸 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선거 지역구가 있고, 지역구에 맞춰가지고 이제 각 당에서 후보를 내고, 요 사람들이 당선되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고작 한표 차이로 떨어진 사람도 떨어지긴 떨어지니까 유권자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이 받은 표가 많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딱히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고 싶은 건 아닌 사람들, 우리 동네 후보자가 모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결국엔 누군가를 찍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단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투표를 제도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거를 이제 권역별, 지역별, 지역구 후보가 아니라 그걸 이제 명칭이 오늘날 바뀌어가지고 비례대표제가 됐는데, 옛날에 혹시 이제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 저도 사실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옛날에 전국구 의원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각 지역별로 투표자가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후보들이 나와서 표를 받으면은 그 표를 다 모아요. 숫자를 다 모아보면은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A당은 전국에 다 후보를 내가지고 몇백만 표를 받았고, B당은 몇백만 표를 받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요걸로 다시 이렇게 순위를 재가지고, 그 전체 득표에 맞춰가지고, 전국구라는 별도의 할당된 의석을 만든 다음에, 그 의석을 그 비례대로 쪼개가지고 줬던 게 과거의 전국구 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구 제도를 운영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소속 의원이 받은 표가 합산이 안 돼요. 그렇죠? 무소속은 정당이 없으니까 전국구에서 투표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네에 만약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정당이 있습니다. 되게 조그만 정당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 정당 후보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정당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후보자를 찍어야만 전국구에 합산이 되니까. 이런 난점들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2004년 총선부터 일단 명칭은 2000년에 전국구가 비례대표라고 바뀌었고, 2004년부터 정당 명부에도 투표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에 어떤 정당 후보가 없어도 저는 그 정당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 당시 제도권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내에서 혁명을 꿈꾸지 않고 제도권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켰죠. 지역구에서 2석을 차지했지만 비례대표에서 8석을 차지하면서 총 10석을 차지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때 민주노동당 비례 8번이었어요. 그랬는데 비례대표 투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진보정당들과 이제 진보정당 및 군소정당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됐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커지게 됐냐? 정당 명부 투표에서 나오는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잘 확보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법하죠. 국회를 그냥 300석이라고 쳤을 때, 그 당시에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받았던 표가 13%였거든요. 그러니까 13%가 그대로 국회에 반영된다면, 10석이 아니라 300에 13%니까 36, 7, 39석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큰 이게 되는데,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100% 그걸 추진한 건 아니었지만, 진보정당,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 그 소수 정당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3당들도 여러 번 출연을 했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정당 투표가 많이 국회 의석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중점 과제인 연동형 비례제가 뭐냐.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저의 목적인데,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난번까지 나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랑 나란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에게 할당된 의석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60석이라고 해보자고요. 300석 중에 60석이 비례의석이다 라고 한다면 A당이 정당명부 투표제에서 10% 득표를 했으면 60석의 10%인 6석을 가져가면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병립형 제도예요. 그런데 연동형은 뭐냐? 60석 중에 10%가 아니라 정당명부에서 10% 득표를 했으면 전체 300석 중에 10%인 30석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봤자 비례에게 줄 수 있는 의석의 총수는 60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당명부에서 10%만 받은 정당이 비례의석 전체 60석 중에서는 50%에 달할 30석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느냐. 이게 바로 연립형 비례명부제의 놀라운 점인데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간 정당들이 그만큼 비례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정당 두 개가 편의상 45%씩 90%의 정당명부 득표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머지 정당 두 개 B와 C는 지역구 의석 전체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정당들은 거기에 맞도록 비례대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의 숫자를 제합니다. 지역구 득표에 따라서. 지역구에서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일수록 비례대표를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비례하도록 만든다. 이게 연동형 비례제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제도를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너무 이상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되도록 만든다는 건데 근데 지역구에서 선전한 정당들은 아무리 정당 득표를 잘해도 오히려 그 의석을 못 가져가요. 그러면 작은 정당들의 사표를 막겠다는 이유로 큰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명부 투표는 사표를 만들어버리는 제도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정의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사람의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지지하는 지역구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도 원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당선되는 것도 원하는데 어떤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기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 정당에 대한 지지는 비례득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역구 선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개별적인 후보자끼리 정당을 등에 업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제 승자를 가리는 건데 비례대표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내지는 거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 빅브라더가 표를 싹 긁어모은 다음에 이걸 다시 나눠주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제가 비례대표제가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편 현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있을 때 그 제도의 선한 취지가 있다. 이 제도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 제도는 옳고 저 제도는 그르다라고 하기에는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이래서 연동형 비례제가 그거를 100%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위적으로 의석수를 맞추는 제도여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거라는 게 약간 그 자기 감정과 자기 에너지를 굉장히 투입하는 일개 유권자 입장에서도 일종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경쟁. 근데 그 경쟁의 결과가 되게 직관적인 승리와 패배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와 국민들 사이의 괴리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국회를 만들 때 그 전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한다 이러면서 막 논의가 오갔을 때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독일식 정당명부제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연동형 비례제 대표제 를 해서 문제가 커졌던 문제가 지금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알바니아, 레소토, 특히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각 큰 정당들이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거용으로 지역구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막 내보내죠. 이거 남미에서 똑같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논의할 때 몰랐냐? 아예 몰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정치학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 독일식 정당 명부제예요. 네덜란드도 이렇게 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연동형 비례제를 해가지고 문제는 다 알고 있는 문제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다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한다고 했지만 실은 베네수엘라 선거제로 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과격하게 말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 전까지 마음을 먹기 전까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5천만이 관련된 선거제도가 이재명 한 사람 마음에 달렸냐? 왜냐하면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용 비례정당을 만들지 아닐지 이걸 결정해버리면 논의가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진보적인 마인드가 충실히 있어 왔고 지금도 그랬던 사람으로서 비례제도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당 득표율이 국회의석에 충실하게 반영될수록 좋은 제도다. 같은 식의 어떤 진보적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단지 이제 막 지금 우리가 선거제와 관련해가지고 겪고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긴 논란이 이재명 한 명의 방탄을 위한 국회다 아니다. 아니면은 뭐 문재인과 이재명이 뭐 손을 잡았다. 이런 식의 정치권 내부의 갈등으로만 이해를 하지 말고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더 이득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더 손해가 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과도한 집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면 큰 패착에 빠진다. 20대 국회 말미에 선거제도를 그렇게 고쳐놨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비례 배지를 달고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실 수 있는 좀 이렇게 아 저분 국회에 왜 들어왔지?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례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다 좋은 사람이냐? 다 멀쩡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비례라는 제도는 그만큼 정당에서 작성한 비례 명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과 입지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당이 국민이 가져야 될 선택권을 정당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비례대표가 나쁘다. 완전히 없애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쨌건 지역구 선거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폐단, 문제점 이런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민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의석 배분의 문제. 둘째, 그런 인위적인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뭐 나쁘게 표현하면 갈라먹기, 이합집산, 수많은 계산과 셈법이 오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건 뭐냐? 과연 세상에 올바른 제도가 있는가? 국민들의 모든 마음을 100% 전달하는 제도 같은 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뜯어 고치다 보면 오히려 더 세상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한다. 나는 모든 걸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도가 전적으로 국민만을 위한 제도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좀 이제 의심을 하고 좀 고민을 하고 비판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비례정당이 또 출연하고 그리고 그 비례정당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은 다시 또 합당을 통해서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식으로 얘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도의 오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이상적인 가상의 이상을 추구하는 선거제도에 집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고사하고 베네수엘라 선거제 비슷한 무언가로 다시 한번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현실이 바뀔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불필요한 정보에 흔들리고 휩싸이고 끌려다니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사안의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코어가 되는, 단단한 코어가 되는 지식들을 찾아서 배우고 익히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몰라도 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